안녕하세요, 쪼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이키브 코리아 티셔츠를 공개하기 위해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치이키브 코리아 티셔츠는 총 3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왼쪽 팔에는 모팡지 로고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밈큐브 로고와 치이키브 코리아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티셔츠 한 종을 골라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번호를 드릴 테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신중한 투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티셔츠입니다. 첫 번째 티셔츠는 왼쪽 상단 가슴 쪽에 치이키브 코리아라고 써져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띄고요. 가운데에는 밈큐브 로고가 그려져 있으며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라데이션 색상의 패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큐브를 한 시각에서 봤을 때 보이는 세 면을 그려놓고 그중 가운데에서 육각형을 찾은 모습이네요. 첫 번째 티셔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팔에는 모팡지 로고와 뒤에는 밈큐브 로고와 치이큐브 코리아라고 써져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티셔츠인데요. 두 번째 티셔츠는 가운데에 로고가 먼저 눈에 띄네요.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그라데이션 모양의 로고이고요.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는 가장 중요한 글씨인 I am Mimble이라는 글씨와 밈큐브 로고와 밑에는 치이큐브 코리아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는 모습이네요. 마찬가지로 왼쪽 팔에는 모팡지 로고와 뒤에는 밈큐브 로고 그리고 치이큐브 코리아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티셔츠인데요. 세 번째에는 I am Mimble이라고 가운데에 큰 글씨로 써져 있으며 오른쪽에 살짝 조그만하게 밈큐브 로고가 보입니다. 밑에는 모자이크 형태의 패턴이 그려져 있으며 박스 안에는 치이큐브 코리아라고 한글로 써져 있고 그 밑에는 치이큐브 코리아 주소가 적혀져 있는 모습이네요. 왼쪽 팔에는 모팡지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밈큐브 로고와 그리고 치이큐브 코리아가 한글로 써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치이큐브 코리아 티셔츠 3종을 모두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낫다고 생각되는 티셔츠 번호를 적어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부여를 하겠으며 신중한 투표와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치이큐브 코리아 서포터 쪼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